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에를 유다라고 하는데 그 유다 말기 BC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586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말기에 유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모든 대신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부패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한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 그런 침략을 받게 됐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가운데서 정말 백성들은 탄식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성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절망적인, 이 정말 아무것도 성한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18장 1절에 보면 뭐라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예, 예레미야 여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까운 곳에 예레미야가 있는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옛날 목포가 여러분 어때요? 도자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공장들 회사들이 있었죠. 그 유명한 행남자기, 한전자기, 무슨 자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저쪽 상동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그러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농로 위에, 농로라는 것은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 때, 빚을 때 쓰는 구조용 틀인데 그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이제 그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들다가 어떤 그릇이 다 깨지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이 그릇을 버려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그 깨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반죽해서 처음에 만들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더 유용한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시다. 누가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요 그분이 빚으시는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주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으듯이 하나님도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서 더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또 상처받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진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이제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회복하여서 다시 아름답게 빚어서 너를 사용하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깨어진 가정,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서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 육신이 병든 분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깨어진 분들, 삶이 망가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병든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아멘. 진흙으로 빚으던 그릇이 깨어지자 토기장이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듯이 위대한 토기장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그분의 손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상한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아름다운 그릇을, 깨어진 그릇이 다시 회복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이 깨어진 그릇을 다시 빚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손에 나의 삶과 가정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깨어지고 상처난 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내 모든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나의 미래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면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도 다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데요. 이 룻은 그 모압 땅에 모압 여인인데 그 흉년을 피해서 거기로 이민 왔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그런 집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먼저 시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또 시동생인 말론도 죽고 이래가지고 그 집에 과부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나오미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룻이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 나 따라와봐야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고생뿐이야. 너의 친정에게로 네 신에게로 돌아가는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룻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자녀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은 죽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하나님의 손에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행복의 꿈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나우 이 룻에게 보아스라고는 이전에 남편인 기론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더 사랑과 더 훌륭한 인격과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우는 영광스러운 그런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깨어진 자신의 인생, 망가진 그런 삶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겼을 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병든 육신, 깨어진 가정,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장녀가 돼서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정말 수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그리고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었던 그 악마의 그 손아귀에 있는 그 여인을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을 가진 여인을 주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성녀 마리아라고 그렇게 그 여인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본받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려다가 여러분이 마음도 육신도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여러분 망가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통장이신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 깨어진 가정,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계속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범죄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내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유산을 달라고 해도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에게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곳에서 그 주인이 밥을 많이 안 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데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공자 같은 왕자 같은 그런 신세에서 완전히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무너진 인생이요, 완전히 망가진,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근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버지 아들로가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 돼지를 치면서 배고라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저 멀리 지금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인 거예요. 터덜터덜 패잔병처럼 걸어오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가서 뜨겁게 맞이합니다. 온몸에서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먼 나라로 갔던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된 그 인생이 망가지고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하고 병들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탕자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가야지 하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합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자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합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그리고 육신 또 깨어진 가정 또 망가진 우리의 인생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가.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제 남편을 충동질해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조금 일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죠. 이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유대 그 아니 모압 땅으로 갔어. 모압으로 간 것은 오늘날로 하는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거기서 부끄럽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녀의 인생도 가정도 가문도 기업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부끄러워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가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고 교회로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같이 온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기업을 그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하고 그리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던 그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 인생이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깨어진 것들, 병든 것들, 망가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아무리 그 모압 땅에서 자기가 회복하려면 안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말해 교회로 나오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을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회복의 시발점이 뭡니까?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이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병든 육신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런 병든 마음과 또 육신과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과 무너져 내린 인생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깨어진 가정, 망가진 우리의 인생,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든 내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망가진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네, 다윗도 여러분 범죄하고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자, 시편 51편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이제 뭐냐면 다윗이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한 걸 보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네. 그 여인을 데려다 동침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계속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랬는데 꺾어진 뼈를 다시 소생케 해주시고 이렇게 하죠. 자기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무너진 모든 인생, 병든 육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다시 뭐 해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졌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회복의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빚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깨어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망가진 영혼과 몸과 가정, 삶, 인생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길 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는데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고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깨어진 그런 가정, 우리의 병든 육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빨리 우리 몸을 더 빨리 우리 가정을 더 빨리 내 망가진 인생을 어느 때 더 빨리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 즉시 행동에 옮길 때 더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보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막 어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막 여러 가지 병들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제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면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이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시면 제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면 여러분 회복시켜주시면 치료해주시면 다시 여러분이 그거를 망가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깨어진 가정을 다시 화목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치유, 회복 이런 것이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아 내가 병들고 깨어지고 망가진 내 그런 육신과 영혼과 가정과 내 인생이 내가 회복되려면 치료되려면은 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맡겼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치료가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병든 몸을 가지고 고쳐주시면이 아니라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으면 지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몸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회복되면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든 몸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망가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인생이 그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지 못한 그런 것을 많이 보면 왜 그러냐? 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 주시면 그리고 지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해야 돼요. 이사야 58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홀리니. 여기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고자 하면은 내가 지금 그 몸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뭐라고요? 급속할 것이며 아멘.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구절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섬기고 주님 영광에 살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병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이 병든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치유가 신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 다음에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깨어진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구나 하고 더 신속하게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한 마음, 병든 몸, 깨어진 가정, 망가진 인생, 무너진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 빚으리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어도 맡긴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병든 몸과 이런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회복을 먼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니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치료되면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면이 아니라 여러분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 상한 마음, 깨어진 가정,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빚어주시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더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